나사가 있는데 이걸 조이기가 힘들어요. 손이 아프죠? 이게 작아요. 손이 너무 아파요. 심지어 방향도 왼쪽으로 해야 풀리는데 헷갈려요. 잘못 돌리면 또 컴퓨터 부품이랑 같이 빠져나오죠? 피곤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쓱 에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비디오 케이블인데요. 비디오 케이블 종류는 왜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나는 뭘 써야 되는지, 뭘 사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네, 첫 번째 케이블은 VGA 케이블 혹은 D-Sub 케이블입니다. 집에 찾아보면 꼭 하나씩 있죠? 이사 갈 때 이거 뭐하는 케이블인지 일단 확실하지 않아요. 왠지 꼭 중요할 것만 같아서 안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이 파란색 케이블 VGA 케이블입니다. 1987년도에 나온 이 케이블은 최대 2048 곱하기 1536 A 해상도를 85Hz의 주사율로 표시할 수 있는 케이블입니다. 주로 CRT 모니터랑 짝을 이루었었고, 이 선을 통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아직도 몇몇 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30년이 넘었으나 아직 현역으로 활동하는 케이블입니다. 드러나는 단점들은 많습니다. 노이즈, 케이블의 짧은 길이, 낮은 해상도 지원 등.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옆에 양 사이드에 보시면 이 나사가 있는데 이걸 조이기가 힘들어요. 손이 아프죠? 이게 작아요. 손이 너무 아파요. 심지어 방향도 왼쪽으로 해야 풀리는지 오른쪽으로 해야 풀리는지 헷갈려요. 잘못 돌리면 또 컴퓨터 부품이랑 같이 빠져나오죠? 피곤하죠? 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모니터와 그래픽카드가 이제 VGA 케이블 단자를 없애기 시작하는 추세가 있었고, 이를 대체할 케이블이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12년 뒤 1999년도에 DVI라는 케이블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통신을 하다가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최대 해상도 2560x1600 해상도를 60 주사율까지 지원합니다. 보통 LCD 모니터와 짝을 이루기 위해 사용됐고요. 아까 제가 VGA에서 DVI로 넘어올 때 가장 큰 변화가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 바뀐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때문에 아직 아날로그 신호와의 인연을 아직 끊을 수가 없죠. DVI 케이블은 일단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DVI-A, DVI-I, DVI-D가 있습니다. 여기서 DVI-A는 DVI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통신하기 위한 DVI 케이블입니다. 예전 모니터 혹은 예전 그래픽카드를 아날로그 방식 식으로 연결할 때 사용되는, 뭐 거의 껍데기만 DVI인 VG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쓰이진 않겠죠? 그래서 DVI-I는 인터그레이트의 약자로 둘 다 통신이 가능한 케이블입니다. 보시면 여기 핀이 4개가 있는데 각각 RGB 컬러를 주고받는 핀입니다. 여전히 아날로그와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호환성을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 D는 디지털 온리 DVI로서 디지털 방식으로만 통신하는 DVI 케이블입니다. 보시면 이 싱글 링크들은 가운데에 좀 공간이 있어요. 나중에 위에서 비워놓은 자리겠죠? 얘네를 듀얼링크라는 놈이 차지하게 됩니다. 6개의 핀을 추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싱글링크보다 더 높은 호환성을 지원하는 케이블입니다. 듀얼링크 케이블은 싱글링크보다 더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는데, 기존의 싱글링크에서 1920x1200을 60Hz에서 지원했다면은 듀얼링크를 사용하면서 6개의 핀을 더 사용하고 2560x1600을 60Hz 주사율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 흔한 것은 DVI-D이며 아마 지금 사용 중이신 케이블도 DVI의 D타입, 듀얼링크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컴퓨터 가게 가서 뭐 사야 돼요? 하면은 쥐나 아저씨 혹은 아주머니가 DVI-D 듀얼링크 케이블을 줍니다. 왜냐? DVI-D는 DVI-I에 꼽을 수 있지만 DVI-I는 D에 못 꼽아서 안전빵으로 보통 DVI-D타입의 듀얼링크를 주십니다. 그냥 사용하고 계신 DVI 케이블은 그냥 현재 디지털 신호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으며, 듀얼링크로 확장된 핀을 사용하여 더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DVI 케이블의 치명적인 단점은 VGA보다 조금 더 손잡이가 커졌어요. 근데 여전히 아프고 어디로 돌려야 될지 확신이 안 서고 본체의 나사가 같이 풀려져 나옵니다. 두려워요. 저는 항상 만지기 싫은 선 중에 하나입니다. 안 죽어 이 X야. 그 다음 유명한 HDMI, 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세 글자로 HDMI, DVI가 나오고 3년 만에 HDMI가 등장했습니다. DVI는 이전 케이블들과의 호환성, 그리고 고해상도 통신에 집중했다면 HDMI는 아니다. 고해상도도 중요하지만 다양성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디오뿐만 아니라 오디오도 필요하다. 그래서 HDMI는 멀티 채널에 사운드, 오디오 채널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사용할 곳이 많아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TV, 모바일, 거의 모든 미디어 응용에서 HDMI가 활용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HDMI는 1.4 버전 이후 이더넷 연결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HDMI의 치명적인 단점, 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 계속 빠지기 시작하죠? 끊임없이 빠져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좋은 케이블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HDMI 후발주자로 나온 것이 디스플레이 포트, DP 케이블입니다. 이름 그대로 포부가 커요. 자기들이 만든 상품에 HDMI 케이블을 적용하려면은 HDMI를 만든 곳에 사용료를 내야 했어요. 그래 사람들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직접 케이블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디스플레이 포트입니다.
HDMI가 나오고 3년 뒤인 2006년에 출시된 DP 케이블은 해상도면 해상도, 오디오도 포함되어 있고요. 모니터 멀티 스트림도 지원하고요. 다방면으로 아름다운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큰 포부로 VGA를 제외하고 모든 단자와 호환이 가능해요. 그리고 로열티 프리, HDMI가 잘 나가기 시작하고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화가 난 사람들이 만든 케이블인 DP는 로열티 프리로 공짜입니다. DP 인터페이스를 자기가 만든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DP는 HDMI에서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치가 하나 있어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끊임없이 빠지는 HDMI를 보완하여서 여기다가 손잡이를 만들어둡니다. 이 손잡이는 딸깍 딸깍 하면서 디스플레이 포트가 조금만 힘을 줘도 그냥 빠지지 않게 방지해줍니다. 네, 많이 쓰이는 케이블을 한 표로 모아봤는데 물론 버전도 많고 마이크로 HDMI라든지 파생된 케이블도 많아요. 하지만 케이블 구매를 고려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내 모니터가 어떤 케이블을 지원하고 어떤 단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어떤 단자들을 지원하는지, 어떤 단자가 남아있는지를 고려... 두 번째, 내가 사용할 환경의 해상도와 모니터의 주사율을 먼저 체크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케이블을 사야 될지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FHD 1920-1080 해상도를 사용할 것이고요. 144 주사율을 가진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케이블을 사야 될까요? 뭐 얘네들부터 사도 되죠. 뭐 DVI 싱글링크를 뭐 팔 제가 사지도 않겠지만 만약 산다면은 FHD는 지원하죠. 1920-1080은 지원하는데 저는 144Hz의 주사율의 모니터를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얘는 60Hz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죠. 그러면 얘를 제외한 이 이후의 케이블들은 제가 사도 FHD의 해상도와 144의 주사율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VGA는 아직 잘 동작하지만 다른 더 좋은 케이블이 나와서 굳이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하고 있는데 굳이 아날로그 감성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겠죠? DVI는 다양성보다는 아날로그와의 호환 그리고 해상도에 집중을 하죠. 하지만 여전히 쓸만한 케이블입니다. HDMI는 일단 모니터 말고도 쓸 곳이 아주 많아요. 오디오도 들어가요. 해상도도 좋아요. 딱히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빠지는 거? DP는 팔각미인 같은 이미지입니다. VGA 제외 모든 케이블과 호환이 가능하고 해상도도 기가 막혀요. 오디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왠지 모르게 착해 보이죠? 이 뭔 개소리야! 네, 오늘은 비디오 케이블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지 쓱 시리즈는 여러분이 평소에 컴퓨터와 관련된 무엇이든지 어떠한 궁금한 점이라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공부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코너이니 댓글로 물어봐주시면 제가 그 주제를 들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필수! 지금까지 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